정을 주관식, 아니, 객관식으로 봐야 되겠네. 질문답, 질문답. 논술은 필요 없는 것 같고. 그죠? 네. 뭘 많이 적어왔죠? 네. 몇 가지 질문이라고? 총 거의 한 대략 8, 9가지. 8, 9가지인데 좀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거죠. 자, 네네. 첫 번째 질문 주세요. 이 나의 사주와 직업이 맞는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자, 본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질문할게요. 제가 보이는 관점에서 볼 적에 본인은 영업이라든가 누군가 사람을 상대하셔야 됩니다. 보험 설계사입니다. 네. 뭐 나와도 되죠? 유튜브에? 아, 네네. 그거 잘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상대를 해야 되고 우리 같은 끼가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우리 같은 끼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방향성을 지금 잡아야 돼. 내 마음을 잡아야 돼. 그리고 내가 조금 그대로 실천해야 돼. 이제 나이를 먹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 좀 주셨으면 어떤 방향성 내가 이게 지금 맞는 건지 용기도 줬으면 좋겠어서 겸사겸사 네. 들어오다 하자. 자, 본인이 하는 직업과 지금의 따지는 직업을 볼 적에 맞아. 아, 맞아. 그러나 마흔 중반. 초반은 중반. 아닙니다. 네. 초반은 아니에요. 중반에서 후반을 넘어가는 그 사사운을 비껴나고 나면 마흔세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거야. 또 딴 거를 할 거야. 아, 직업이 바뀐다 그 말씀. 방향성이 분명히 직업이 바뀝니다. 근데 지금은 현실로 따졌을 때 자 우리 대주님 대주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네. 대주님 금전의 운세가 내려갔어요. 내 영업 빨이 내려가 영업의 운세가 내려갔어요. 네. 그죠? 뭐가 얘기를 하는데 힘겹게 얘기를 하고 뭐를 하긴 하는데 뭔가 계속적으로 이게 아다리가 안 맞는다 그래나 마다리가 안 맞는다 표현을 해야 되나 운이 조금 비껴가고 있는 운세가 계속 미끄러지면서 그쵸? 결실이 없. 맺어지진 않아요. 그죠? 네. 이 뭔가 이 미끄러져가고 아다리가 안 맞고 마다리가 안 맞아 나가는 운세에서 내가 지금 이 직업이라 맞나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운빨이 내려간 건 삼재 시절 때문에. 아. 더더욱이나 고민해야 될 건 내려왔냐 아홉수인지라. 네네. 요런 복이라 그러지 우리가. 얼른 복덕이라는 설명을 할게. 네. 그 복이 꼬인 운세가 한번 꼬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직업감까지 나의 마음까지 흔들어져. 자, 이 얘기를 질문을 넣어줄게요. 좀 잘 될 때는 이렇게까지 내가 내 직업관이 방향성이 이렇게까지는 심란하고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을 거라고 나는 보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돈을 벌 수 있는데 다 돈이 안 남아요. 네. 어? 그래서 흐트러마트러 쓰는 건 아닌데 계획 있게 돈의 관리를 갖고 계셔야 되고 자 현금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금떼기 재테크에 대해서요. 주식 이런 거 안 됩니다. 부동산이라도 박아두셔요. 이상한 거 말고 떴다방 이런 거 말고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움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재개발인 이런 거 하지 말고 본인이 현실에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들어가서 살 곳이 아니면 땅이라도 박아놓던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사그러지지 않는 걸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의 직업은 그냥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 사람 상대해야 돼. 근데 딱 특히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거 지금 다 변화를 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끌고 가십시오. 버티세요. 버티고 이겨내게 버티시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괜히 사업 어설프게 하니 뭐하니? 자, 돈 말아먹습니다. 네. 그러니 잘 버티시고 가세요. 왜냐면 삼재 내년때 본인이 삼재를 풀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삼재 핑계도 못 대요. 그러나 내년에 아홉수가 있어서 준비는 하고 있어서 내 애구는 털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네. 질문 더 빠져, 이거. 그럼 선생님 말씀대로 43살쯤 이 직업에 대한 변동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직업을 하는 게 저에게 잘 맞을까요? 개인 일을 할 거예요. 본인이 본인 일을 하실 거예요. 사람 상대를 하실 거고.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이다 이런 거는 아니고 잘못하게 되면 나도 박수기가 있어서 신줄이 있어서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 내가 다다다다다 하고 끝내는 주의거든요. 네. 왜 질문담을 받냐 하면 그래도 지금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질문담 받는 거예요. 오래 걸리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그때 가서 사람을 상대할 겁니다. 어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모든 사람이 영업이에요. 네. 모든 사람이 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영업을 하실 수가 있고 사람을 상대할 수도 있어요. 정말 정말 가다가 두 가지예요. 내 일을 해서 내가 뭐를 팔아먹지 않으면 이 지금 하시는 일은 때려칠 거예요. 자, 박수무당이 되지 않으면 뭐를 내가 하다못해 내 가게를 차릴 겁니다. 네. 흥도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물장사로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자, 부동산으로 갈 수 있는 건 못 됩니다. 부동산은 못 간다. 내가 그건 재테크. 재테크로. 분양을 하니 시공을 하니 시행을 하니 이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자, 세 번째. 세 번째.
제가 올해 3월 달 몸이 아파서 심정지가 두 번이나 됐어요. 아니, 올해뿐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점을 볼게. 지물답하지 않고. 그래도 네, 되죠? 네네네. 그럼 내가 점을 보면 아마 지금 8가지 궁금한 거, 9가지 궁금한 게다 나올 거야. 자, 신줄 얘기했어요. 네. 자, 지금 하는 직업과 맞는지 얘기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본인 같은 경우가 죽어 써야 되는데 살아서 있는 걸 감사해. 어? 심정지뿐만이 아니라 네몸 자체가 내몸 자체가 당이 필요하고 요단강까지는 건너갔다 오질 않았어도 요단 잘못하면 본인이야말로 고칠 수가 없는 그리고 수술을 하다가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칼을 대야 되는 수준. 어? 지금은 내 앞에 남은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멀끔하신 분이 앞에 와 있지만 너 죽다 살아났구나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어디 가서 할 손을 하겠어? 누구한테 말을 하든 나를 두드려주겠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어? 우리 자손아. 말안들 누가 알아주겠어. 그치? 살아보려고 지금도 살으려고 이러는 거야. 나? 정신 나간 놈 아니야. 나? 미친놈 아니야. 나 그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내 앞에 현실이. 정말 죽음에 갔다 오고 나서 이래저래 병을 갖고 가디. 어서 점을 보니 신병이다 소리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선신이, 조상이 도운 건 맞아. 맞다, 그거는. 그럼 할머님이신가요? 야, 조상이 도운 게 할아버지인가 할머니인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면 네. 신명이 있기 때문에 동자랑 할머니예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신을 받지 않고 나서는 집에다가 어떤 행위도 하지 마라. 네. 어? 정말 내가 무당으로서 살지 못할 것 같으면. 너 근데 무당으로도 너 살아야 될 수도 있어. 내 마음먹기 나름인 거야. 정말 종이 한끗 차이네요. 네. 정말 본인이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어차피 너덜너덜해진 몸이지만 내가 간신히 꿰맸어. 그리고 너라는 표현을 내가 해서 미안해. 우리 대주 살으라고. 우리 자손 살으라고 내가 뭔지 모르지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조상이 나를 도왔다 생각하고 그게 할머니라 본인은 강력하게 믿고 있을 거야. 그 믿음의 끈이라도 있어야지 내가 살아가니까. 그리고 여자 없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자 없다고. 아, 여자가 없다고요? 자, 할머니와 여자의 몸주, 우리가 몸주가 있어. 응? 몸주가 있어. 네. 남자처럼 희소성이 많은 것 같아. 예쁘고 좋고 깜찍하고 이런 거내 스스로가 좋아하는 것 같아. 내 스스로가 좋아하죠. 그죠? 네. 그게 뭐야? 우리가 그랬죠. 선녀 기운이 있고 여자 기운이 있다. 그렇다고 본인이 성 정체성은 아니야. 여자친구가 있지만 내가 마음적으로 남자이기 때문에. 왜 내가 이게 변한 게 아니지만 성 정체성이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울해. 그리고 그냥 착하니까 그 사람을 잘 대해주는 것뿐인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랑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단란한 가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걸 포기하면 금전이 올라. 아, 그걸 포기하면 금전이 오른다고. 사람은 다 가질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참 무서운 소리를 해서 미안해요. 네. 근데 본인도 알 거야. 스스로가 뭔지 모르게 느낄 거라고. 그래도 결혼을 하려고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하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진 생각보다 않을 거예요. 일이 좀 쉽진 않을 거예요. 안 풀어지니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누굴 버리고 배신하고보단 그냥 내가 아마다라는 사람 본인이 나중에 가선 미안해서 저렇게 애쓰고 나도 애쓰고 하는데 안 끊어지려고 하다가 우려죠.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이별이 있어요. 정말이야. 싸워서만 이별이 아니라 바람 펴서들만 이혼이 아니라 이별이 아니라 정말 가슴 아픈 이별이라는 게 있어요. 저 사람 미래를 더. 사랑하면 내가 지켜야지. 맞는데 내 현실을 보면. 할머니가 지켜주면 내 자손 잘 이렇게 여자의 몸주는요 다 쳐요. 여자의 몸주고 막 이랬는데 여자랑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가요. 둘다못 살아. 그럼 결혼은
조금 언제 미루세요. 하면 좋을까요? 지금 본인이 결혼할 때 되면 혼인 대기일서는 2, 3년 후에 들기는 했어요. 2, 3년 후에요? 네, 들기는 했어도 그거는 조금 지키셨으면 좋겠어. 내년 당장 결혼을 해서 산다. 이게 파토가 나요. 이별이에요. 그때는 진짜 서로가 감정에 개입이 돼서 이별이야. 깨지는 수야. 동거를 하더라도요? 동거 안 했으면 좋겠어. 아...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사람마저도 아파집니다. 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말리는 사주가 있어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아파지는 사주가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조금은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어? 그리고 명을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응? 그 질문지 중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 네. 거의 끝으로 갈수록? 그렇죠. 그죠? 내가 그거부터 얘기해 줄게. 겁이 나서 못 듣고 1번으로 된 게 아니야. 마지막 질문 거의 끝으로만 내려가서 질문을 오늘 이렇게 궁금해서 왔어요 라고 하지만 마지막에 적어놓은 게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그거를 혹시라도 들으면 용기가 그리고 좌절이 될 수도 있을까 봐. 본인이 첫 번째로 못 적은 거야. 두 번째까지 세 번째에 원래 적어놨었어야 돼요. 자, 심정지가 왔었다 그랬죠. 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병액을 내가 몸에 다 가지고 있었어야 돼. 아... 다른 병 또 있었죠? 당뇨? 당뇨? 네. 그래서 당이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모든 장기, 폐, 네. 간, 어? 뭐 위도 마찬가지고 췌장도 마찬가지요. 어? 여러 가지로 본인이 많이 기여를 하셔야 돼요. 기여를 한다는 뜻이? 관리. 관리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심정기가 온 거는 조상의 줄력입니다. 내추럴도 여기 있고요. 이 집의 조상들은. 그래서 대주님아, 응? 명을 조금 이으시게, 그리고 조금 당당히 살아가시게, 그리고 본인도 이러니 저러니 할지는 모르겠지만 방향성을 가지고 싶고 이래저래 하고 싶은 마음은 들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박수무당이 안 될 것 같으면 신정리는 하시게. 조상 정리는 하시기나. 그래야 남자가 남자대로 남자답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선택했는데 갑자기 내가 죽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응? 그리고 괜찮은 남자 맞아요. 네. 본인이 본인 생각해도 그렇게 의리파가 아닌 것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괜찮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들 것 같은데. 네. 그죠? 내년 고비 잘 넘기세요. 내년이요? 내년 아홉수. 아홉수. 신이 더 올라옵니다. 그래서 더 아플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 한마디 해줄게. 신이 너를 살리고 조상이 너를 살렸다. 네. 박동이 안 뛸 수도 있었어. 응? 그대로 진짜 갈 수도 있었다. 아, 그대로 갈 수 있었다. 응. 그게 또 오면 두려웁니다.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혹시라도 계속 운동 관리도 하고 막 하고 있긴 하는데 그러면 제 하기 나름으로 해서 그냥 오래 장수를 할 수도 우리는 있고 우리는 가지 마요. 그때 100세는 못 살아요. 100세까지 못 살고 못 살아요. 90세까지는 못 삽니다. 뭐 80... 어느 정도 단명의 사주 당장 죽고 막 이거까지는 아닙니다. 응? 열심히 그래. 살아야겠네요. 조금만 열심히 사시고 지금 영업으로 내려간 건데 운세가 네 나의 삶제도 마찬가지야. 나의 기운에 거기에 내가 명이 재촉되고 내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었는데 그걸 내가 맞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되게. 그치? 네. 막 빈둥빈둥 놀고 백순하고 어느 여자나 떨렁떨렁거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 살 사람이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리고 살 권리가 있어서 그리고 살아야 될 복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심장이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마지막 질문으로 받을게요. 예. 제가 심정지가 예, 되어서 살아났잖아요. 어떤 이유로 제가 살아난 소명이 있고 앞으로 살면서 어떤 걸 제일 조심을 해야 하나요? 제일 중요한 건 상문. 상문, 장례식장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뛰는 거. 아, 뛰는 거요? 응. 본인이. 그리고 내가 좀 쎄하다 하는 자리는 주당.
갑자기 숨이 확 막히는 것. 우리도 손님 오면 내가 여기가 위가 아프고 여기가 지금 막 아파요. 나 여기가 너무 아프거든, 본인을 보니까. 머리가 아프거나 머리 깨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무당이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요. 저 집에 운이 안 좋으면. 그래서 본인이 그걸 느낀 겁니다. 그 자리에, 그 공간에. 여기에 있더라도 저기는 좋은 자리인데 여기는 나쁜 자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요. 술, 어? 네. 담배, 네. 그리고 반짝이는데, 어? 네. 이런 거 가지 마시고 조상 대우하면서 사세요. 3년에 한 번씩 조상 대우하고 사세요. 그러면 명인이 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상가집 가지 마. 상가집 가지 말고. 어. 네. 그리고 바다 가지 마. 그러니까 물 낀, 물론 여기 살지만 물이 많이 낀 곳은 가지 마요. 그게 본인한테 제일 좋아요. 네. 조금 물 위에서 운동도 많이 하지 마. 아직 위험 수위야. 아직은요. 응. 알겠습니다. 아직은 위험 수위야. 응? 해야 될 것도 많고 지문도 많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궁금한 것도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애군을 맞았다가 다시 이랬는데 두려움이라는 게 그게 제일 클 거예요. 네. 제일 커요. 솔직히 얘기해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너 죽다 살았구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죽다 산 인생이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살으라고 심장박도수가 더 이상 그걸 넘어가지 않은 겁니다. 예, 딱 돌아온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할 건 아니고 신이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히 산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다 잘 되는 건 아닌데 네. 신이 있다는 거 알면 무시하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첫 번째야. 할머니 대우에 한번 해드려. 그게 답이야. 그래야 내가 열심히 사는데 응? 그 열심히 사는 만큼 값어치를 그대로 내 열심히 산 만큼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살리셨으니 내가 대우는 해드립니다. 나 좋은 시절, 나 먹고 살 시절 해드리지 못할 그 금전들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해서 조금 대우라는 게서 막 뭐 걷어내고 뭐 치워내고가 아니라 그럴 뿐이 아니에요. 어? 네. 그리고 어디 누구 돈 꺼주지 말고요. 어? 어? 돈 꺼주지 말고 어디 섣불리 투자하지 말고요. 네. 나간 돈은 돌아오지 않으니 내 안에 수준에 아까 그랬죠. 금대 재테크나 무조건 뭐래도 문서와 현금 되지 않는 모든 거 그거를 만들어 놓으라고. 바람, 할머니 대우하고 나면 너 다시 영업으로 3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드리고. 오래 했어 그러면 뭐 잘 되면 2년, 3년 안쪽으로 한 번씩 해드리면 좋은 거고 어? 그만큼 벌어드린다고. 네. 그 이유가 네가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 그 애군을 먹고 열심히만 너무 무식하게 하려다 보니 내 건강에 있어서도 뭐가 막혔는데 그렇게 뒤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 잘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살 날이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필요하게 하지 마. 그리고 고집 버리고 네. 이렇게 얘기하셔. 무식하게 일하지 마. 네. 응? 그렇게 얘기를 하셔. 이게 누구의 말인지 모르겠어. 걱정하고 응? 알겠지? 막 이렇게 달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